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현재 녹화 시점은 2월 16일 목요일 늦은 밤에 지금 일정 끝내고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한한 달, 두달 정도 일찍 오픈을 하는 상태죠. 회원분들께 먼저 유료로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공개를 했고 자막 작업까지 이번에는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 한 4월 중순? 요쯤 전체 공개로 제가 바꿔놓을 예정입니다. 자막을 작업을 해두니까 확실히 시청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막 작업을 꼭 추가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납니다. 자, 지금 이제 정사월이라고 하는 달을 이제 볼 텐데, 아직까지도 절기 중심으로 본다는 이 구절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음력인데 어떻게 보느냐, 또는 내 띠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계속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띠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요.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2월 5일, 해마다 이 날짜는 거의 변동이 거의 되지 않는 날짜들입니다. 입춘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띠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있어요. 만약 2월 4일 당일이다, 입춘이다. 그러면 이제 입춘 절입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전이라면 전년도 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월은 여기 지금 적어놨죠. 이 모든 숫자들은 저희도 현재 양력 세대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5월 6일, 이파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오미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사오미가 5월, 6월, 7월 이렇게 3개월 있어요. 화의 운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정사월, 4월은 6월 6일 망종이라는 절기가 들어올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절입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 18분 들어와서 망종이 들어오는 6월 6일 이날 당일은 아침 7시 17분에 이제 무오월로 바뀌게 됩니다. 무오월 들어가기 직전의 달이 바로 정사월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시공간을 열어봤을 때그 전달, 바로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바뀌게 된 상황이었으니까 진월에서 을계무, 이 을계무가 운동을 하다가 이어받았어요. 그게 바로 일주일 동안의 모토 운동 작용이 있을 것이고, 5월 14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또 일주일 동안 이 금의 씨앗, 가을을 열기 위한 사오미 다음에 오는 달이 신유술월이거든요. 8월, 9월, 10월 달 이제 금이 왕성해지는 달이 이제 곧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홈쇼핑 채널 한번 열어보시면 여러분, 가을철 옷을 여름에 이제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의 씨앗, 그것이 바로 경금 운동이 5월 14일부터 수도꼭지를 탁 틀어놓는 것처럼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5월 22일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또 보름 넘게 병화라고 하는 본격적인 확장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을목이나 갑목이나 여기서는 이 병화가 이제 환경을 좋게끔 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오미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꽃들이 활짝 피기도 하고 이제 꽃이 여물어지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부피의 확장은 거의 끝난 거예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갑목부터 간단간단하게 무엇을 알고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갑목입니다. 천간 지지를 봤을 때 위에 있는 천간에서 연, 월, 일, 시 여기에 하나라도 갑목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사월은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에너지가 사오미 운동을 하는 타가 이렇게 들어오죠. 조금 색깔을 제가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 다른 뜻은 없고요. 구분하려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천간에는 우선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제 식신 운동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 사오미월이다 보니까 모두 화 운동을 하기는 합니다. 식사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사유축으로, 즉, 금으로 가버리는, 화와 금이 섞여 있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상과 재성이 같이 섞여 있는 에너지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갑목이 무토를
만나게 되고 21일까지가 또 일주일 동안 갑목이 경금을 만나게 되고 5월 20일부터 6월 6일까지가 갑목이 경화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흘러갑니다. 우선 이번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이 그래도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화 에너지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또 같이 덩달아서 재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굉장히 왕성해지죠. 식상화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덩달아서 이 재성운동인 토의 에너지도 굉장히 왕성해진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하게 되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금에 해당하는 바로 조직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잔잔하게 이렇게 조직에 붙어있게끔 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번 이 양력 5월 달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어떤 심경의 변화. 그러니까 조직에서 자꾸 튀어나가려고 하는 면담을 자꾸 거듭 요청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게 한 달 중에서 이 기간 5월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관제에 이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에너지 중에서 경금 편관이 정사월의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오미로 가려고 하는 이 식상의 에너지가 돈을 벌게끔 토를 이렇게 불려주다가 돈이 조금 모일만 하려고 하면은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출이 과해지는 그러니까 돈 모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번 달은 말 그대로 지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흐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5월 6일부터 들어오는 일주일 동안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섞이기 어렵고 뭔가 좀 겉도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상황이 14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이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집중이 좀 잘 안 된다거나 또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게 되는 상황들이 약 이제 2주 정도 이렇게 6일부터 21일까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순에 들어가서 5월 22일부터 6월 초까지는 병화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름 이제 도움을 좀 받습니다. 갑목 입장에서. 이때 들어서 든든한 이제 도움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유리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은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죠. 갑목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정사월의 정화를 만나다 보니까 갑목이 많이 힘들어요, 사실. 심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좀 커질 수가 있겠고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어 이렇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떠나고 싶어 활동에 대해서도 길이 조금씩 열리는 상황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길을 찾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내 개인 사업을 해볼까? 뭔가 버려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정성은 떨어져요. 이 월 초부터 약 2주 동안은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오미로 가는 상황 자체가 본인은 계속 식상에 대한 에너지를 푸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금의 에너지가 불안하게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목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연, 월, 일, 시 이렇게 자리 위치가 있는데 을목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영상을 꼭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사월은 천간에 식신이, 지지로는 당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을목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우선은 여기 식상에 대한 에너지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조화성이 떨어지지만 그 결과 자체는 처음에만 겉도는 거지 이제 월 하순으로 가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되는 수순입니다. 월 초에는 불안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사유축 운동을 하거든요. 이 화운동이 처음에만 화운동을 하지 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식상운동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관성운동을 한다는 거죠. 아까 앞서서 갑목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월 초보다는 월 하순에 가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과의 조화성이 처음에는 불안하더라도 하순에는 안정기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적인 그런 사회활동을 하시기에는 이번 달 이성운의 포텐도 같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기회 그리고 애정운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들도 같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고 또 을목들에게 여러 가지 두각을 드러내는 인기운도 함께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인 13일까지가 을목에게 무토의 환경에 영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적들이 두각이 되고 을목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경금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을목의 외도를 막는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통제 또 적당한 간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딱 허리띠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6일 즉 6월 초까지가 을목은 병화에게 즉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시 실적 또 어떤 칭찬 또 두각을 드러내고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인기운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이번 달에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과의 조화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월초만 그런 부분이고 나 혼자 있다가도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즉 겉도는 상황은 없는 거죠. 이게 식상과 또 재성운동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이 식재가 이렇게 왕성하면은 아무래도 관에 대한 부분이 또 더군다나 정관에 해당하는 경금이 장생에 놓이는 상황이라 정관 하나만 보고도 을목에게는 든든한 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병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천간에 연, 월, 일, 티 이렇게 천간에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 하나라도 병화가 위치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사월은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걸럭지 환경으로 4, 5, 미로 가는 흐름에 첫 번째 달이죠. 우선 처음에는 경쟁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 때문에 좀 갑갑한 면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사유축 운동을 하면서 재성 운동을 하게 바뀌게 됩니다. 화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싱글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사전달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의사전달이나 애정운에서는 상당한 어떤 데이터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조화성이 역시 조금 저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축 운동을 해도 수입이 늘어나고 어떤 기회가 많이 들어와서 활동이 커지는 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식상의 설기로 인해 건강운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운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5월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인 13일까지가 병화 입장에서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는 넓은 무토의 환경을 이제 잠시 이어받는 상황이라 병진월에서 건너왔었잖아요. 이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왔다가 정사월에서 무오월로 이렇게 월의 운이 지금 바뀌고 있죠. 이 월의 흐름에서는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는 수의 에너지가 끝나고 이제 화가 금으로 가기 위한 중간 그 활발한 계절을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열려요. 활동이 아주 거침없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나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 다 드러나는 두각을 드러내는 기간입니다. 또 5월 14일부터 21일 사이가 병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추울 때 태어나신 금수운동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다소 좀 성급해질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지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구나라고 해서 정사후부터 막 꽃이 피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아주 좋은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다만 8, 9, 10월 달 또 11월, 12월, 8, 9, 10, 11, 12, 1월 달 이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고요.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병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좋기는 하거든요. 환경은 너무 좋은데 이제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이 이제 되기가 쉽고 또 같은 병화의 그 사오미 운동을 하는 본격적인 기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건망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선택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우유부단해질 수가 있어요. 평상시 똘똘한 병화라도 저 기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멍해 보일 수가 있고 사람이 좀 나사가 빠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좀 잘 살 수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현금의 흐름은 사실 좀 불안해요. 현금 흐름은 불안해서 실속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높으시죠. 절약하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으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진행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위치가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정화가 있다면 꼭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월은 천간의 비견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보시다시피 사오미 운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병진월에서 건너왔고 정사월을 거치게 되면 곧 무오월로 바뀌게 되는 흐름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는데 금이 섞여 있어요. 여기서는 경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경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정재 경금이 안정적인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화분들이 그동안 조금 발복하기 어렵고 또 답답했던 상황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지금 또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절퇴지에 놓이게 되는 달로 꼬이게 되면서 안정적인 부분이 그 전달까지는 잘 못 느꼈을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경금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안정기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아주 큰 과정을 거쳐서 안정기로 들어오게 돼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화분들께. 뭐 소설책 한 권을 써도 된다. 이 정도로. 전 애인과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 애정운이 또 불안한 상황이 있고 아니면은 퇴사를 결국 결정을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이직을 결정을 하셔서 지긋지긋한 회사를 탈출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경쟁에 계속 시달리다가 사유축 운동을 하면서 재성 운동을 하러 가는 이 사화의 환경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셈이죠. 그래도 안정기라는 것은 정화에게 어찌됐던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자면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좀 더 잘해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빚어낼 수가 있어요. 또 5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 금의 에너지는 사실 수원이기 때문에 수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오미로 가면서 관성에 해당하는 수가 마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화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뭐 퇴사라든가 이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드라마틱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재관이 크게 한번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또 22일부터는 6월 6일까지가 정화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실행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근데 아마도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정말 괜찮은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동운으로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밀려가지고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켜줘야 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나에게 맞는 곳으로 나에게 더 연봉이라든가 더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구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정화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이 이번 달에 이 정사월에 양력 5월 달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초부터 6월 초 사이의 일들입니다.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월의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위치에서 무토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무토 입장에서는 이번 들어온 정사월이 물론 한 달밖에 안 되는 운이지만 천간에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병진월을 거쳐서 정사월로 그리고 정사월은 곧이어서 무오월로 갈 예정이면서 화운을 열어주는 첫 번째 달이 바로 이 정사월입니다. 화운은 인성에 해당하는 화운이긴 하지만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정사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화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가 에너지 자체가 금으로 즉 식상운으로 식상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커다란 목적들, 실적들 이런 것들을 무토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실 텐데 5월달,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재성에 대한 수의 에너지가 크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활동에 비해서 현금 흐름이라든가 나의 실적에 대한 인정 또는 이런 공로들이 쉽게 본인에게 떨어지지 않는 개인적인 보상이 답답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고 계신데 일이 너무 작년부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모토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일이 막 집중이 되어 있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현 회사에서 계속 잡는 거죠.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서 매이게 되는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이제 묶여 있고 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인성에 대한 화운이 식상운을 계속 제가 화금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애를 쓰는 방향으로 가지만 계속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이 빵빵 터지는 문제가 계속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흐름을 한번 볼까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이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쌓이는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문제가 계속 산재가 되는 거죠. 시스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들. 그럼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무토에게는 경금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드디어 여기서는 좀 시원한 부분이 있죠. 이 식상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좀 속 시원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예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그게 이 목에 해당하는 관성을 잠시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토에게 유리한 기간이 바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가 무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보름 이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의 관성을 키우게 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응원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시작점에 놓이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생기는 5월 하순의 흐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시고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신은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경금의 상황 자체가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제 재성이 굉장히 아쉽죠. 이제 절퇴지 상황에 놓이고 또 재관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매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억지로 이직을 하시게 됐었을 때 그 이직의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는 쓰지만 문제가 터진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인성이 이제 그 화운이 왕성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나 일의 진행 자체를 더디게 지연 지체시키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들은 시원시원하지 못하고 지연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월의 흐름을 봤고요.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연, 월, 일,
시, 그 어떤 위치에 하나라도 기토가 있다면 꼭이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월은 천간에 편인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식재관의 상태를 보자면 그다지 유리한 달은 아닌데, 이 정사월 들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게 사실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에너지다 보니까 이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 달 크게 위축이 되고, 그리고 화의 에너지가 사오미로 가는, 지금 이 월의 흐름 자체가 병진월 이후에 온 달이거든요. 정사월로 이제 변경이 됐고 곧 무오월로 갈 예정이니까 화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흐름으로 가겠죠. 계묘년 이 상황 자체에서는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계묘의 그 흐름 자체가 일단 대표적인 게 음을 지향을 하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들이 압력이 굉장히 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금의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저하가 되고, 기토에게는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면들이 펼쳐지죠.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달로, 한번 하면 해결이 될 일들도 많이 번거로워지는 그런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도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이 자식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막 신경 썼고 신경을 썼고 많은 것들을 쏟아부었을 때, 혹은 전체 이 남녀를 통틀어서 봤을 때 나보다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나 손 아래 사람들에게 잘해줬는데 결과값은 어떻게 오냐면 보람이 없는 어떤 배신이 따라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참 섭섭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 초의 상황보다는 월 하순이 좀더 바빠요. 그럼 한번 볼게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기토 입장에서는 병진월에서 이어받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기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 상황들. 이게 여기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에서는 뭐 나름 기대고 싶은 동화줄이 필요한 분들께는 약한 동화줄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토들에게 썩 도움되지는 않을 거예요. 5월 14일부터 또 21일까지의 기토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가 기토에게는 좀숨쉴수 있는 상황, 또 숨이 트이는 상황,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고, 기토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기토 입장에서 병화의 햇살을 보기 때문에 드디어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승을 합니다. 이 병화의 도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도움을 얻게 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의 이런 원조자의 입장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재관의 형태를 봤을 때 재관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관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은 기토의 노력이 통하기보다 고생스럽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직장에 나가는 것이 그 전달까지는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기토가 요거 안 풀리고 요거 돈이 안 되는데 다른 걸 해볼까?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 시공간으로도 무토, 경금, 병화의 이 지장간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하죠. 바로 겁재, 상관, 정인. 식재관이 완벽하게 들어온 달이 아니다 보니까 기토에게는 그만큼 어떤 배신이라든가 보람이 그다지 들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는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하시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노리고 어떤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 하겠습니다. 천간에 연월일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위치에 경금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정사월은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왕성하게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천간에서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관이 혼재 있는 상황인데, 식상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수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기 시작하고, 또 관의 운동을 하는 달이긴 하지만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금 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편관병화가 득세하는 기간이기도 해서 경건분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일적인 어떤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달이에요. 매출이나 또 명예는 상당히 괜찮은 달인데 개인사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사에서는 이 병화의 득세로 인해서 어떤 수술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외형적인 그런 명예 상승과는 별개로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떤 수술과 더불어서 다칠 수 있는 일들도 개인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 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나 실적, 매출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유리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경금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딱 나를 노리고 들어오는 운이죠. 어떤 구설 또는 시비 또는 지나친 경쟁,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관제나 상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가 그 경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까 병화 글자 좀 찌그러졌네요. 다시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을 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결과치를 얻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병화랑 만나게 된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사오미로 가겠죠. 어차피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왔고 이 여기에 받은 목을 접고 화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곧 무오월로 가기 위한 준비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를 닫아주고 화를 열어주고 금을 열어주는 화가 강해지면서 금을 열어주는 상황이 바로 경금이기 때문에 실적 매출을 단순하게 나의 이윤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신유술로 가기 위한 에너지다 보니까 계면연에서 내가 무엇을 키울 수가 있는지 상관과 계면연의 상황이 정제를 만난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마무리, 대응을 하는 달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관인과 그 비견에 대한 지금 시공간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쨌든 경금이 허튼 매뉴얼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사월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직장인 분들이 특히 이번 달에 유리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유리한 그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달이라서 경금분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천간에 그 어떤 장소에도 신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사월은 천간에는 편관이,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곧 정사월은 무오월로 건너갈 예정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이번 달은 상당한 고갈이 이제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금에게 여러 가지 관성에 해당하는 이 화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많이 떨어지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이 화에 해당하는 왕성해지는 관의 운동이 사유축으로 금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이제 설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금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일단은 현금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건강운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목표로 세우고 이제 연초부터 쭉 밀어붙였던 일들이 이 수목의 식상과 재성의 저하로 인해서 연초의 목표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지연지체, 의기소침해지는 상황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실컷 해놨던 공로가 이 사유축 운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가로채임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자면 나쁜 것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부분도 하나 있죠. 이게 사유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만 결정짓는 대로 계속 흘러가셨던 분들, 즉 자기 결제권이 없었던 사람들, 자기 결정권이나 어떤 주도권이 아쉬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정화의 관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반타는 한다는 거죠. 유지가 돼요. 옆에 사람들을 잘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중요해요. 흐름도 볼게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일주일이죠. 넓은 무토의 여기를 병진월에서 이제 이어받은 상황이고, 그게 신금에게는 이제 힘이 되는 상황이죠. 두 번째 구간에서가 그 사건, 사고나 시비들이 들어오는 5월 14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부분인데, 제가 건강을 특히 조심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신금에게. 이번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타, 따라가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나의 어떤 실수를 감출 수도 있고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게 바로 첫 번째 6일부터 13일까지 상황이고, 5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상황 자체가 어떤 지적, 시비,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사건 사고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과 잘 관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의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혼자서 끙끙거려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6월 6일까지 마지막 구간에서는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내가 안 하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눈 팔 수 있습니다. 한눈 팔고 전혀 엉뚱한 어떤 그 경로를 타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사월에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하시라는 이야기가 이런 지연지체되는 상황이나 현금 흐름이 막힐 수가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셔도 반탄은 합니다. 이번 달, 이번 이 정사월에. 신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월, 일, 시에 그 어떤 위치에서 임수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월은 천간에는 정재가,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온 재성이 혼재되어 있는 달입니다. 목의 식상이 다소 불안해지는 달로 이제 접어들었고, 월 자체 흐름을 보자면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건네 사오미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오월로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재성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덩달아서 재관이 왕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과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겉으로는 재성 운동을 하지만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거든요. 정사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운동, 즉 재성 운동을 하지만 인성 운동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결과가 아쉽다는 거죠. 누구보다 나는 불타올랐어. 이렇게 불꽃을 하얗게 태웠어. 하얗게 불태웠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쉬워지는 게 바로 이 운동 때문입니다. 금운동 때문에. 또 사유축 운동이다 보니까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배신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점도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덕분에 물갈이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이 물갈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크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실제로도 여기 정사월은 임수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이 되거든요. 오래 할 만한 일이 내 눈에 들어오고요. 또 대인관계에서도 오래 만날 인연, 이번 달에 만나시는 분이 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축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이게 어쨌든 너무 믿지는 마시고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완벽한 100%는 아니라는 거죠.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무토의 영향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기간, 환경을 갖추게 되시는 기간이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제 병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런 실행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는 경금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다 보니 주변 분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두각을 드러낼 만한 일이 생기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개인에 대한 보상이 돈독하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임수 입장에서 병화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묵은 것을 청산하고 묵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이제 이 재관에 대한 부분이 아주 활발한 기간이다 보니까 이번 달 자체가 사람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나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의 진행 자체가. 임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 진행하겠습니다. 아, 벌써 지금 자정이 다 돼가네요. 자, 연월 일시 위치에서 하나라도 개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현재 병진월에서 정사월로 건너왔고 정사월은 곧 다음 무오월로 바뀔 예정입니다. 정사월은 편재가 천간에 또 정재가 지지에 이렇게 한 달로 들어왔고요. 월운이 짧기는 하지만 개수에게는 전체적으로 태지 환경이기 때문에 재관인이 현재 시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굉장히 좋은 달입니다. 화의 에너지, 재성이 강해지는 첫 번째 달이긴 한데 사유축 운동으로 금으로, 즉 인성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자체는 정말 좋아요. 목표를 달성을 하는 이점이 있고 또 금전운 자체에도 기회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화토가 이 재관이 자산의 안정을 이루게 되는 안정적인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진짜 재관인이 다 온 거예요. 재관인이 다 오기 때문에 개수에게는 물론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수 1간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수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주에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개수가 병진월에서 이어받은 무토의 영향을 받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개선되는, 환경이 좋아지는 흐름을 계속 타는 거죠. 그러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 경금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경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건강에 해당하는 이 식상의 운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컨디션이 저하되는, 그러니까 건강이 다소 조금 침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먹는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개수 입장에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개수에게는 이동운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병화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달을 어떤 긍정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좋은 환경 또 다른 조직이 들어온다거나 더 높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정적인지는 좀 상황을 보셔야 돼요. 꼭 연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운의 흐름 또 이제 몇 년 뒤에 올 흐름에 비유해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나에게 이게 올바른 선택지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수에게는 이번 달 괜찮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재관인이 모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자, 오랫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막 작업해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